조심해야 돼. 한 번에 빨릴 수 있어. 이벤트 맵으로 갈게. 선물 상자 좀 먹게.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템 3개 달고. 자,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같이 돌자. 브루 마블 같은 거야. 다같이 돌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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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었나? 1대1은? 플레이 순서 결정. 첫 번째 자리. 아, 선. 선 나쁘지 않지. 자, 갑니다.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브로마블 같은 거예요. 처음에 차원 이동이, 아 뭐야, 축조 안 뺐잖아. 아, 축조를 안 뺐네. 아 괜찮아,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. 자, 시작 아이템 초반에 3개 달고 간 거 시작했고요. 처음에 돈. 자, 지금 제밤은 도시 배팅 시 한 배 추가네요. 4턴. 처음에 차원 이동을 나한테 써. 시작할 때 시작 아이템으로 집을 하나 먹었죠. 그 다음에 아! 아 왜 갔던 데가 지금 배팅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사실. 다섯 배 하면 먹은 다음에 얘네들이 인수해버린단 말이야. 그럼 나만 손해인데. 그래 투자합시다. 똑같은 거 걸렸어.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. 원래 시작 아이템 그 다음에 초안 이동을 한 번 그 다음에 굴려서 한 번 해서 총 초반에 세 개 먹고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. 에이. 아! 아! 아, 괜찮아. 이게 한 바퀴 돌면 내가 먹었던 데를 요렇게 강화가 되는 거거든. 야, 세 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못 먹었어. 이제 집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가면 집을 먹어지는 거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집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 걸리면 내가 배팅해서 더 뻥튀기 할 수 있고. 그리고 여기 이벤트 맵이랑 집이 미리 지어져 있어요. 봐봐, 세 개짜리 지어진 데 있죠? 이런 데는 그냥 가면 세 개가 된다는 거야. 원래 그냥 노멀에서는 안 그러는데. 화면 왼쪽 한번 눌러주시면 하이스톤처럼 스킬 내역 나온다고? 뭐 여기? 어 오케이 오케이. 야 이런 것까지 체크해요 여러분들? 이 싱글. 뭐, 감으로 하는 거지 뭐. 더 이상 인수권을 받을 수 없어요. 아싸벼. 인수 아이템 받는 건데 세 개밖에 없어. 그러니까 같은 남의 땅에 걸려도 인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세 번밖에 안 되거든요? 내 머리 위에 있는 거? 자, 굴릴게요. 축주 돌렸어. 주사의 수만큼 돈이 버는 건데 3. 3밖에 안 나와도 1억이나 주잖아. 이게 만약 10이 나와서 봐. 몇 억이야. 10억, 10억 그냥 가는 겁니다. 근데 안 나왔네요. 빼버려 저거. 야, 저거 무슨 주사기야 저거. 뭐야? 완전 뭐지? 현질맨이네. 이상한 거 뭐 연탄 같은 거야. 뭐야 처음 봐 저거 뭐야. 아 잘못 걸렸네. 죽으면 그냥 바로 튀어야겠다. 자, 내 턴입니다. 헤이스트는 아끼고. 아니야, 헤이스트 써야겠어. 그냥 써. 초반에 다 써버려 그냥. 나 지금 집이 두 개밖에 없어서 바로 써야 돼. 가야 돼. 무조건 10, 10 오케이 더블 걸리는 거거든. 아 괜찮아 괜찮아. 상대의 드론선을 인수할 수 있어. 빼서 도시 강탈. 뺐고 지금 초반에 등수는 중요하지 않아. 나 지금 도시 강탈 건 하나밖에 없어. 이건 아껴 써야 돼. 저기 별로 좋지는 않은데 침착하게. 9. 그렇지 좋아요. 황금 송아지 근처는 다 노른자 땅이거든. 저기 내가 다 먹는다. 여기 굉장히 비싸. 봐, 두 칸밖에 없는데도 9,700만이야. 이거 맥스로 하면 5억이거든? 어, 나 버프 이런 거 하면 엄청 좋다고. 걸렸죠? 아, 근데 인수하겠네. 4억 먹는데, 아, 저 100% 인수야. 어차피 돈은 털리거든. 10억인데 좋은 건 아니야. 저 내 노른자 땅을 뺏겨버렸어. 그 다음에 스타의 방문 써가지고 30배로 뻥튀기 했어. 저 녀석 미쳤네. 그럼 26억이든 한번 걸리면 끝장이야. 열나 빨린다고. 지는 건 상관이 없어. 빨리는 게 문제예요. 지금 보시면 내 10억 가지고 있고 위에 126억이잖아.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건데 그것까지 다 없애버린다고. 질 때 지더라도 작게 줘야 돼. 그냥 판돈만 잃어야 되는데. 어? 내 피까지 다 빨린다고. 조심해야 돼. 돈 계산 빨리 좀. 어, 이거 누르면 돼. 옆에 거 누르면. 뭐야? 뭐 한 거야? 아, 차원 이동? 무서워가지고. 그거 내 땅인데 방금 샀죠? 근데 5천만! 5천만 밖에 안 되고 인수해버렸어. 괜찮아요. 인수권 하기 쓰게 만들었으니까. 초록색 인수권 하나, 빨간색 인수권 두 개, 나 하나거든. 저거 빨리 쓰게 만들어야. 어이구 좋은 땅 먹었네. 다음 턴에 스킬 카드를 한 장 획득해요. 컨트롤 2. 아 뭐 컨트롤 안 돼. 아 싱가포르 저거 완전 쓰레기다 아니야. 저런 거 필요가 없어. 봐봐 엄청나게 싸요. 800만원 장난해. 어 밀쳐내기. 와!
저거 저거 뒤졌다. 와 130억. 와 죽었죠. 봐봐 6억 남았어 저 위에. 열받아가지고 대출해가지고 마지막은 불사르죠. 저렇게 가버린다 한방에 그냥. 조심해야 돼. 저 뻥튀기 안 되는. 아 그 밀쳐내기 그러니까 좋아. 딱 한 칸 밀쳐내는 거긴 하지만 봐봐 또 걸리면 그냥 올인이야. 6억밖에 못 먹는다. 그러니까 날 노릴 거야 아마. 국세청. 우와 국세청 하면 얼마야. 아 국세청이면 4천만원. 그거 말고 소지금액 그거. 아 달고 올걸. 소지금액 30%인가? 132억에 30%면 한 40억인데 어? 먹으면 대박인데. 저 사람 돈 왜 이렇게 많아 근데? 1조인데 왜 여기 왔어? 내일 접어요. 아 접어 빨리 접지. 왜 마스터에 왔어? 그랜드 마스터 안 가고. 아 왜 이상한 애네? 어? 1조나 했는데 왜 여기 왔냐고. 아 봐봐 1조나 있어 쟤 재산이. 아 깜짝 무서워. 쟤 옆으로 가지마. 쟤 옆으로 가지마. 먹었다 먹었어. 괜찮아. 대신 저 녀석을 빨면 대박 나는 거예요. 와 뭐야 저거 주사위 무서워. 저거 얼마짜리 식당 걸렸어. 아 깜짝이야. 더 거는 줄 알고. 빈부격차가 심한데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. 130억 근데 어떻게 역전하냐. 2 일단 인수권 없게 만들어야 돼. 그렇지. 일단 빨간 애를 도와줘야 돼. 그 빨간이 없으면 그냥 나 그냥 당하거든. 빨간 애 힘내라. 딱히 도와줄 건 없어서. 자 6이나 11, 12 걸려야 돼요. 핫! 오케이 12. 자 포획 걸리면 포획이나 땡기기 이런 거 걸리면은 지금 쟤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야. 봐봐 10억 투자해서 20억 만들었어. 풀 건물이 아니거든요. 한 바퀴 더 돌면 여기서 이걸 한 바퀴 돌아. 어?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거. 윈드런 이거 이벤트 카드거든. 한 바퀴 돌면 보유도시들이 맥스 레벨을 달성하죠. 그러면은 27억이야 그럼 저 녀석 132억이니까 얼마 안 되네. 저 녀석 인수권을 빼야 되는데. 아 괜히 했네. 아 그냥 놔둘걸. 20억 주고 뺏어버리겠네. 아 큰일났네. 어? 땡기기 아직 안 나왔어. 일단은 아 짜다리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고. 아 저 130억 저거 아 그거 어떡하냐. 그거 카드 넣어야겠어. 소지금액 그 얼마 뺏는 거. 어 뭐야 몇인지도 계산도 안 돼. 어 뭐야 야 이거 가져가. 인수권 써. 인수권 쓰라고 가져가. 와 지금 돈에 주머니 어 가져가나요? 어 가져갔어. 저걸 가져가네. 인수권 없어 이제. 와 완전 부자네. 아이고 그거 왜 걸리세요. 아 너가 없으면 어떡하냐. 아 그냥 우리 동맹 해야 되는데. 아 1대1이다 이제. 큰일났다. 어? 나가는 거 없나 이거? 헬멧로드. 자 도시 정복 셋. 빈도시 정복하는 거나 인수권 2나 3 걸려야 돼. 베이비 톡 2나 3. 아 그 복관 그 2억 타봤자 130억 1조한테 되지도 않는다고. 아 2나 3 걸려야 돼. 아 무섭다. 뻥튀기 할걸 저기. 10배 했다 10배. 저기 걸려도 20억이야 큰일났네. 1이나 2 톡 톡 1이나 2 나이스. 빈 공간 좀 큰 데로 무작위 어디 좋은 데로. 아 좋아. 어,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. 자리 좋아. 6억짜리야 이거 빨리 뻥튀기 해야 돼. 저 녀석 저 녀석 인수권 생기 전에. 와 말도 안 돼. 컨트롤 무서워. 저거 뭐야 저 주사위 저거. 싱글. 다행이다. 아 근데 저 자리도 좋은데 저 탈출할 때 걸릴 수 있는 자리거든. 이 녀석 어떻게 이기지? 부동산 강탈이 있어요. 이거 저거 뺏어먹으면 대박. 저거 24억짜리 저거 버프 없어졌다. 아까 저 녀석 5턴간 그거 썼었잖아. 천천히 해 천천히. 56 5란 6 7 아 안돼. 아 부동산 강탈 쓸걸. 몇 얼마야 싸구려. 저 앞에 거라서 그렇게 안 비쌀걸. 얼마야 4억? 인수할까요?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. 아 4억 애매하네. 저 앞에 거 인수해야 되는데. 아 인수해. 하나 더 먹는다고 하고. 앞에 거 맥스 오케이. 앞에 거 돈은 얼마 안 되지만. 뭐야 가로채기 50% 확률로 안 돼. 아 뺏었어. 와 게다가 거기 걸렸어. 그 녀석 미쳤네. 쟤 왜 저래 진짜. 뭐야 운영자야? 아 말도 안 돼.
잘하는데? 내일 접는다며. 나가자고? 이거 나가는 게 없어. 아마 나가면 자동으로 할걸? 지금 이기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알맞게 죽어야 돼. 11억만 털리고 가야 돼. 지금 보니까 나 잘못한 110억 털리거든요? 이거 지금 부동산 간다 써야겠습니다. 더블이라서 한 번 더 걸리는데 2, 3, 이거 6 걸려야 돼. 6 걸려야 돼. 6 뺏어! 6 7 아 희양지 두 개 정보 통행료 상승 설마 땡기는 거 아니지? 11 아 지딱만 걸려 맨날 강화 내 턴 침착하게 그냥 돌아 10만 안 걸리면 돼 오 좋아요 딱 좋아 한 바퀴 돌아서 괜찮아 130억 금방 뺍니다 오히려 잘 됐어 컨트롤 보여줄게 오 나이스 인수권 없죠 돈 내놔 얼마야 내놔 2억 왜 이렇게 적어 가네 기별도 안 가네 어? 왜 이렇게 적냐고 푼돈이야 원래 저거 되게 아파야 되는데 지금 저 녀석이 돈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아까 빨간 애가 그거 트롤했어 아 그거 다 주고 가면 지 돈을 다 털리면 어떡하냐고 괜찮아 이런 애일수록 왕건이에요 제대로 1초 다 빨아버립시다 아 야, 큰일났네 저쪽에 어떡하지 어디 9랑 10 걸리면 안 돼 선택한 모두의 행운 모행 갑니다 아 모행 쓰지 말까 이게 모행이 선택한 도시의 주인을 무작위로 바꾸는 건데 쟤 아니면 나야 근데 저거 10자리에 쓸까요 아니면 저 녀석이 한 번 더 뻥튀기 하면 쓸까 지금 쓸까 그래 지금 저거 걸리면 죽으니까 이거 내놔 도시 정보 후 뭐야 자동으로 굴려 대출 아이템을 사용해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어 야 나가 다행이다 얼마 안 빨렸다 파산 신청해 대출해서 더 갈 수도 있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 졌어 30억이나 빨렸네 저 녀석이 초반에 뭘로 150 밀치기 먹었나? 아니 1조나 가지고 있는데 마스터 와서 난리야 다행히 얼마 안 빨렸어 나 아직 갈 수 있어 나 아직 마스터 갈 수 있어 저럴 때는 튀어야 돼요 저럴 때는 괜히 까불면 안 됩니다